인구 10만 명의 소도시 경북 영주에는 33년째 이어져 온 쫄면 가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이 며느리에게 이어지고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아 3대째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로도 선정됐는데요. 3대 대표인 아들은 어머니의 손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TV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으로 판로 확대에 나서 변화된 유통 환경에 성공한 가업 승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생면으로 뽑아낸 면 위에 양배추가 수북이 쌓이고 30여 가지 재료를 배합해 20일간 숙성시킨 소스가 올려집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들과 고소한 깨까지 뿌려지면 먹음직스러운 쫄면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일반 쫄면보다 굵직한 면발에 여러 가지 과일을 넣어 만든 특제 소스는 풍성한 식감과 함께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줘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쫄면 굵게 보고 놀랐는데 그렇다고 질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말랑한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제가 매운 거 별로 못 먹는데 맵지는 않고 그렇다고 달지도 않고 괜찮아요. 1986년 경북 영주시에 문을 연 나들이 분식.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시작된 국수 가게가 손맛을 이어받은 며느리를 통해 경북 영주에서 쫄면 가게로 새 출발했고 지금은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으며 3대째 가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가업을 이어받게 된 정희윤 씨는 어머니의 손맛은 유지하면서도 경영에는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어린이 쫄면과 차돌 쫄면, 세트 메뉴 등 신메뉴를 개발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에도 도전한 겁니다. 시작을 할 때 생각을 한 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계를 좀 뛰어넘어 보자. 그리고 메뉴의 한계랑 지역적인 한계, 위치 한계, 좀 이런 어떤 한계를 좀 뛰어넘어 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한번 뭐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인구 10만의 소도시에서 시작한 나들이 쫄면.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 쫄면 브랜드인 나들이를 선보이고 TV 홈쇼핑 입점과 함께 네이버 쇼핑 등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대형마트에도 납품되면서 전국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쫄면이 됐습니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습니다. 3대를 이어온 손맛과 온라인 마케팅으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겁니다. 이거는 아들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저는 솔직히 음식은 만들 줄 알았지 온라인 판매 이런 건 할 줄 모르잖아요. 인터넷 판매 나이 많은 사람 그런 거 할 줄 아나 모르잖아. 그런데 그거는 아들이 다 한 거니까. 이게 엄마를 상을 타게끔 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제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고. 다양한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고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진출해 변화된 유통환경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나들이 분식. 특히 올해부터는 호주 수출길도 열리면서 세계로 뻗어나갈 채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쫄면의 대명사를 좀 만들고 싶고요. 가능만 하다면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운 거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다가는 좀 더 이렇게 우리 제품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게 뭐 포부라면 포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